급하게 제작진을 호출한 주인공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강 혹시 안 계세요? 운동하러 가셨어요. 한강으로 가신 것 같아요. 어디서 운동하신다는 거지? 안 보이시는데? 저 어디 계시는 거야? 여보세요? 아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예, 그 하강복 씨 되시나요? 네, 하강복이 떠 있어요. 네? 한강복이요? 하강복이 떠 있어요. 물 위에 떠서 전화를? 아, 저기. 우산. 세상에, 다른 한 손에는 우산까지 들고. 아, 우산인데요? 여보세요? 아, 지금 물 위에서 전화 받으시는 거예요? 예, 예. 어머. 아니, 괜찮으세요? 아하! 그러고 보니 이분 물 위를 침대 삼아 아, 동동 떠다니고 항상 떠 있잖아요. 지금 물 속에서 서 계신 거예요? 네. 심지어 일직선으로 서 있기까지. 아니, 여기에 요즘에 물 위에 뜬 채 양손 사용도 자유자재. 물 위가 이보다 편할 수 없다. 어머. 지난 후속 방송 당시 새로운 수중 운동법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할아버지. 아,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더우니까 쉬어. 그런데 물에서 쉬는 거죠, 뭐. 그래요? 아,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왜 쓰고 계신 거예요? 아, 얼굴이 탈까봐요. 뭐 삼탄을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, 저희한테. 아, 일단 따라와 보세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다시 만난 곳은 수영장. 뭐시요? 신문 보세요. 신문 보는 게요? 이렇게 떠 있어요. 남들 헤엄치는 곳에서 유유자적 세상사를 파악한다는 할아버지. 아, 불편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좋단다. 어떻게 저렇게 해야 되죠? 아, 진짜. 아, 신문을 물 위에서 보시고. 아, 물에서 보면은 그 한 면을 다 읽을 수가 있는데 바깥에서 보면은 이따금 다 못 봐요. 이제 무언가를 보여주실 모양인데. 아, 이거 아령이잖아요. 예, 예. 어, 무거운데 이거? 예. 1.5kg인데? 예, 바로 예, 예. 이게 새 덩어리입니다, 이게. 이걸로 뭐 하시려고요? 아, 운동해야죠. 물 위에서 아령을 한다고. 3kg의 아령을 들고. 나무도 아니시네. 오! 뜬다, 또! 움직여도 가라앉을 줄 모르고. 움직이시네. 급기야! 정말 아령으로 운동을 한다! 아니, 어떻게. 그냥 들고만 있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. 아무리 세상에 이런 일이지만 참. 팔뚝 굽혔다 폈다. 굽혔다 폈다. 아주 제대로 운동 중이다. 형 어떻게 물장구도 안 치고 3kg짜리를 이걸 들고 물에 뜬다는 거예요? 네. 아이고. 아이고. 왜 바닥에 안 떨어지지? 바로 떨어지잖아요. 나 이게 바닥에 떨어지면 이게 못 쳤어 이거. 왜요? 가라앉질 않아가지고. 가라앉질 않아가지고. 누가 내 마음을 알리? 아~ 무리해서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되찾았기. 아, 이분은 가라앉지만 물속 운동을 게을리할 수 없다는 할아버지. 잠수를 못하는 게 단점이네요. 하면 할수록 재미가 쏠쏠. 오늘은 운동법을 개발 중이다. 물에서 운동을 나가는 바람에 더 열심히 하게 됐고 다음에는 더 멋있는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